노후 준비를 좀 해놓으신 상태세요? 왜냐면 비용을 매달 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내세요? 노후 준비를 많이 못하는 일도 한 정도 있고 자녀들이 아 자녀들이 좀 도와주고 십시일반 좀 모은 것도 있고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 매달 비용을 어떻게 내고 계시나요? 저는 큰아들이 내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부담은 없어요? 젊어서 열심히 해갖고 애들 도와줬기 때문에 아네 나도 도와줬는데 뭐 맞아 당당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 우리 자식도 그래야 될 텐데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네. 열심히 키워놔도 부모한테 잘 못하는 자식들도 많아요.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유. 아드님 연세가 어떻게 실례지만? 지금 59세예요. 자식이 가까이서 여기서 같이 상주하면서 모실 수는 없어요? 살면서? 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어? 네네네 있어요. 제가 있던 데는 혼자 있는 데고 부부가 들어오시면 큰 방이 있고 호텔처럼 네, 하이랜드 오피스텔 다 이렇게 이따가 여길 떠나기 전에 투룸을 보여줄 수 있어요? 촬영할 수 있어요? 잠깐? 보거나? 나만? 관심 있으세요? 있어요.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예. 엄마를 같이 모실 수 있다. 그런 여기 있지. 엄마가 들어오시면 선배님도 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 두 사람의 그 니즈가 맞아야 되는 게 어머니가 92세신데 그러면 충분히 성당이 멀어갖고 성당? 다니던 성당 다닌다고 맨날 그러시니까 맞아. 교정 못 옮긴다고 예를 들어서 주말만 오는 거야. 완전히 옮기는 걸 못 하실 것 같아. 연습하는 좀. 맞아, 그런 시간 필요한 것 같아. 연습. 근데 어머님이 오시면 자격은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거 좋다. 천천히 많이 드세요. 맛이 맛이. 네, 잘 먹어서 맛이. 여기 좀 평수가 높구나. 여기는 이제 가격이 좀.